쟤는 왜 맨날 말이 없지? 번호라도 물어볼까? 뭐지? 내가 보이나? 너쟤 이름 뭔지 알아? 누구? 저기! 어? 어디 갔지? 저기 카드 떨어뜨리셨어요. 너 내가 보여? 네?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? 네, 그래요. 나 좀 도와줄래? 놀라지 말고 들어. 넌 뭔데 인사도 안 하냐? 죄송합니다. 야, 어디가? 이리 와봐. 선배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. 누가 취했다 그래? 너도 나 이제 무시하냐? 이 새끼가. 그럼 너가 죽은 사람이란 말이야? 정확히 귀신이지. 저리가! 싫다고 했잖아! 당황스럽고 무섭겠지만 한 번만 도와줘. 지금껏 내가 보인다고 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. 아, 싫다고! 이동춘!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너 그 사람 어떻게 알아? 이 사람 맞지? 이 사람 어떻게 아냐고. 내 동아리 선배야. 근데 이 사람 2년 전에 죽었는데? 넌 이 사람 어떻게 아는데? 그게... 장난치는 거 아니지? 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어떡해.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? 증거만 찾아주면 돼. 그때 그 야구 배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건? 그걸 쓰면 너가 원하는 대로 돌아갈 수 있어. 내가 원하는 때 너 말고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. 이렇게 된 거 잘 도와줘. 그 사람 이름 박민수야. 선배님, 이번 과제 누구한테 정했어요? 아니, 아직 못 정했어. 너는? 저도요. 그러면은 저랑 과제 같이 하실래요? 그럴까? 그러면은 주말에 선배님 집 놀러 가도 돼요? 어, 그래. 그때 보자, 그럼. 이번 주말에 그 사람 집으로 가기로 했어. 책상 밑에 있어. 그래, 네 억울함 빨리 풀어줄게. 고마워. 어, 왔어? 안녕하세요. 내가 먹을 것 좀 사올게. 자료 좀 더 찾아보고 있을게요. 다녀오세요.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, 죄송해요. 자료는 미리 저장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. 네, 알았어. 다음에 보자. 수고했어. 정말 고마워.
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이제 떠나는 거야? 떠나야지. 2년 전이라고 했었나? 이거라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지? 돌아가면 너랑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?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오랜만이야. 이제 다시 만나요. 우리 다시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죠. 난 그대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지금 다시 만나러 가요. 힘겹게 달리고 또 다시